이게 뭐야? 로맨스 메이커?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지? 영어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필대로. 역시 이런 게임 필대로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는 건가? 어? 나왔다. 이걸 좀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 TV 고쳐야지. 아, 배열에 따라 엔딩이 다른 거야? 아, 우와. 고쳐야지. 와, 물 준다. 같이. 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보렴. 아, 레벨이 됐다. 여기서. 아,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처음 해볼까, 다시. 자, 처음에. 꽃을 씹습니다. 남자애가 안 나타나나요? 꽃을 심고 나무 이거를 심어요. 안 와? 왜 안 와? 전부 맥스 만들면 엔딩 보이는? 책인가? 아, 처음에 책인가 봐. 책. 아, 책에서 나왔지. 그 다음에 자, 일단 이거 꽃 물 주고 그 다음 의자에 또 뭘 주겠죠? 어, 비료 주네. 오, 좋았어. 나무 다음에 TV를 주는. 아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오리? 오리 먼저 하자. 어, 여자 나타나죠? 그래서 같이 물 줘요. 레벨업 했죠? 어, 뭐야. 망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맞았나봐, 망치. TV! 오! 와, 꽃! 고백했어. 그러면 나랑 난 이거부터 하고 마지막에 화살 쏴야겠지? 와! 와,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지금 잘하는 거죠? 나 공격 안 봤는데? 어? 뭔가 TV랑 이거랑 바뀌어야 됐나 순서가? 일단은 화살. 우와! 우와, 이런 게임 재밌다. 뭔가 TV랑 공구랑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먹고, 어? 죽었어. 백조. 이게 뭐야? 어? 어? 어, 고친다. 어? 뭐가 문제지? 아, 새드 엔딩인데 이거? 아, 이거. 아, 일단은 처음에 책 여자 먼저 꺼내볼까? 여자 먼저 꺼내보자. 네, 꽃 심자. 어이? 아무것도 안하네? 다시 여자하고 바로 아래, 그러니까 R 하고 난 다음에 체크해보자. 여자가 먼저 있었는데 남자가 와서 다가온 설정. 와, 신기하다. 이거 다 만든 거. 처음에 내가 꽃을 가져왔는데 심어볼래?
양파 같지만 나의 물 주는 모습을 반해보렴. 의자에서 좀 쉬고 있어. 너는 내가 비료를 줄 테니까 너는 물을 줘. 그다음에 뭐해? 망치 할까? TV 할까? 뭐가 먼저지? TV 먼저인가? TV. 이거 나무 나오고 이거. 근데 이거 망치 이거 대고 난 다음 망치 하니까 소용 없었지 않아요? 망치 먼저 할까? 아니면 이거 아 망치 먼저 이 망치 할까? 아니면 이거 이 망치 할까? 왼쪽 오른쪽 공구? 아 또 열매 필 것 같아. 망치는 뭐야 그러면? 또 열매 날아오겠는데? 열매 나올 빌인데? 화살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아. 아닌가? 쓰러지면 망치? 아 그러면 화살 먼저 하고 망치? 이거 아까랑 똑같다. 어렵다. 일단 남자 하고. 어? 맞나? 날. 열매는 세 번째 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열매를 좀 이따 심고 나무부터 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무 다음에 TV 화살을 공구한 다음에 화살 먼저 망치. 이때 이제 화살 사랑해 이제 그걸 딱 왜 이렇게 화면이 깨지죠? 아 망치? 여기서 망치는 뭐지? 궁금하다. 안돼 망치로 깨버려. 망치 아무 데서도 안해. 망치로 얼굴 때려. 머리 때 기다려보면 뭐 있겠지? 아 모르겠다. 뭐지? 어려워. 뭘까? 답이 뭐지? 일단 남도 씨앗을 늦게 꺼내죠. 화살이 목숨인가? 화살은 마지막에 꺼내야 되는 게 맞나? 씨앗을 나중에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TV 먼저 꺼내? 나무 먼저 꺼내? 나무 먼저? 나무 다음에 TV 꺼내고 이거 꺼내보자. 뭔가 맞는 것 같아.
1, 2, 3, 4. 이제 씨앗 심고 이제 공구하고 망치를 먼저 해야 되나요? 망 어떻게 하네? 이 왼쪽 거 먼저 할까 오른쪽 거 먼저 할까요? 아 로맨스 메이커가 되게 힘들구나. 역시 남의 연애랑 너무 힘든 것 같아. 씨앗이 첫 번째인가? 일단 마음대로 해본다. 망치 안 했어. 이거 했어. 공구했어. 몰라. 망치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짝사랑 끝난 건가? 아, 저 짜증나는 게임이다, 약간. 아, 그렇게 쎄든 아닌데? 시야 첫 번째 신고, 여자를 먼저 꺼내자. 그리고, 남자를 꺼내고, 이거 나무 다음에 이거 화살을 쏴보자. 망치 다음에 이거 먼저 꺼내보여. 맞는 것 같아, 뭔가. 화살이 논다. 마지막에 화살이 초반에 꺼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화살을 안 놀았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꺼낼 때. 남들 나중에 꺼내나? 여자 꺼내고. 여자가 이거 키우게 해보자. 여자가 하나 이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자 아닌 것 같아. 처음엔 남자네. 처음엔 남자 꺼내는 게 맞는데. 남자 다음에 씨앗.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여자를 꺼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자 꺼내는 건가? 생방 맞아요. 여기서 나무로 꺼내는 게 맞는 거 여자 꺼내야 돼? 여자. 여자 꺼내고 나무를 꺼내나? 일단 여자 꺼내보고. 여기서 일단 이거부터 꺼내고 나무 꺼내고 여기서 이제 화살 쏠게. 아 독사가 열리는데 이거 망치를 마지막에?
아, 망치 주면 이거 타고 올라갈 텐데. 큰일 났다. 망치를 처음에 어디 써야 되지? 어, 안 썼어, 이번에.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맥스도 만들어야 돼요, 다. 어, 이런 게임 정말 답답하구만. 난 그러면은, 아! 남자를 꺼내요. 다음, TV를 꺼내고요.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 나무를 꺼내고 망치를 꺼내요. 그다음에 이걸 꺼내고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여자를 꺼내요. 그다음에 물을 주겠지? 그럼 잘하겠지? 어, 이거 공략법 좀 올려주시겠어요? 답답해서. 꽃이 안 자랐네. 그래도 꽤 나쁘지 않았어. 아니, 그냥 솔로로 사세요. 로맨스 메이커는 개뿔. 아, 솔로로 살아, 그냥. 참나. 솔로로 사세요. 어이가 없네. 일단 처음에 그냥 이거랑 망치랑 이걸 꺼내. 이제 남자를 꺼냅니다. 비료를 줬으니까 물을 줘야겠죠? 여자 소환. 마지막으로 이거 내 감각을 해본다. 다음에 큐피트 화살. 이거 꽃 나왔다, 그래도. 자, 이제 공략법대로 해볼게요. 일단은 책을 꺼내래요. 책 다음에 남자 꺼내고 씨앗. 그다음에 알을 꺼냅니다. 여자를 꺼내요. 그래도 나꽤 맞춘 것 같은데? 꺼내고 나무. 어, 바로 주네, 얘도. 나무 꺼내고, 그다음에 연장. 그다음 이제 나 TV를 좀 후반에 꺼냈어야 됐네요. 계속 TV를 꺼내고 싶었어. 이유는 뭐지? 그다음에 TV. 어, 앉았어. 아, 근데 이제 말하네. 저 이쁘다고. 그다음에 망치. 망치랑 뭐하지? 어? 똑같은데? 어, 가는데? 아, 화살이 없었구나, 아까는. 왜 죽었는데? 화살로 살리나 이제? 뭐야?
이제 화살로 살리는 건가 봐. 어, 슬퍼하고 있어, 남자가. 빨리, 난 로맨스를 메이커! 나는 야, 로맨스 메이커. 우와! 여기 꼽나? 와, 이게 뭐야? 주무 메우나? 뭐야? 오! 영혼이! 오! 책이 마법진이었어! 살았다! 망치는? 오! 알을 깼어! 큐피트구나! 우와! 되게 이쁘다, 게임. 게임이 되게 이쁜데요? 와, 게임 되게 이쁘지 않아요? 와, 이런 게임 재밌다. 헐. 나 이런 게임 좋아. 엔딩. 여기까지 로맨스 메이커.